안녕하세요.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입니다. 이번에 MSI에 출전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확실히 저는 MSI가 롤드컵보다 좀 더 진출하기도 어렵고 뭔가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만큼 좀 우승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다들 유니폼을 안 입어서 저라도 입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 뭔가 유니폼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서 입고 왔습니다. 원래는 좀 상금이 적었는데 지난번 MSI부터 상금이 올라서 저는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MSI 때 고비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 MSI도 좀 걱정이 조금 있네요. 이번에 다른 지역 결승전이나 그 예선 같은 것을 제가 많이 챙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는 팀이나 선수는 없는데요. 그래도 이번 조별 그 MSI를 조금 챙겨보니까 다들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모든 팀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MSI에서 패치가 또 새로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챔피언들이 새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미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예상으로는 MSI 초반에는 이전에 나오는 챔피언이 나오다가 점점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장거리를 좀 많이 갔다 왔긴 했는데 뭐 이번이 제일 긴 비행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도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브라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치안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많이 걱정되긴 합니다. 네, 그래도 뭐 재밌게 갔다 오겠습니다. 네, 뭐 어차피 생일보다 MSI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MSI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생일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뭐 확실히 저는 저에게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. 뭐 제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팬분들이 기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팬분들한테 감사를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좀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개인적으로. 일단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요. 뭐 가장 그보다 중요한 건 역시 우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MSI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승을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